이른 아침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유치원으로 원생들이 들어갑니다. 아직 잠이 덜 깰 만도 한데 엄마 아빠의 출근 시간에 맞춰 유치원 문턱을 넘습니다. 이 유치원의 경우 오전 7시 30분부터 등원이 시작됩니다. 전체 130명 가운데 10%가 넘는 15명이 오전 8시 30분 이전에 등원합니다. 이 아이들은 정규 수업 전까지 블록 쌓기나 퍼즐 맞추기를 하면서 놀이 중심의 돌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애들을 마음껏 맡길 수가 있고 안심되게 맡길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저희들 직장 출퇴근 시간에 맞춰서 조금 더 일찍 그럼 조금 더 늦게 저희들 퇴근 시간에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전념할 수 있도록 맡길 수 있어서 안심이 되는. 지난해까지만 해도 대구에는 80개 유치원에서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올해는 20곳이 추가돼 100개원으로 늘어납니다. 현재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운영하는 아침 돌봄 유치원이 10곳,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하는 저녁 돌봄 유치원이 82곳 있습니다. 여기에 오는 5월까지 8개 유치원이 추가될 예정입니다. 유치원 교사 혹은 보육교사 자격이 있는 돌봄 강사 또는 유치원 교원이 휴식, 자유놀이 등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유아들이 엄마 품처럼 안전하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. 지난해 돌봄 유치원을 이용한 원생은 총 880명. 원생들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99.7%가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. 돌봄 유치원이 있어서 직장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. 근데도 학교에서도 돌봄 교실도 하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바깥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뭐 교육도 좀 신경 써주시고 그냥 돌봄이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뭐 교육도 해주시고 아이들 뭐 간식이나 이런 것도 다 해주시니까 좀 더 네 저는 만족하는 것 같아요. 대구시 교육청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돌봄 유치원 100곳에 대해 총 14억 5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 돌봄 유치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1년에 한 번 정도는 지도 점검을 벌인다는 방침입니다.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.